벽이 있어. 이 작품도 워낙 잘 나오는 작품입니다. 워낙 백석 시인 작품은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백석 시인 하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될까? 왜 윤동주라는 시인 하면 맨날 자아분열, 부끄부끄 부끄러워요. 그런데 성찰해요, 극복해요. 윤동주, 이육사, 저항 뭐 이런 게 있잖아. 김소월, 전통적 여인. 그럼 백석이라는 시인 딱 나온 순간 뭐가 떠올려야 될까? 가족 공동체 회복을 꿈꿉니다. 과거의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평화로웠고 좋았는데 이 백석 자체가 서울에 살다가 원래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야. 북한이 고향인 거야. 그래서 월북을 하셨고 6.25 때 그럴 때 남한에 있었던 가족과 아니면 애인하고 헤어진. 그래서 백석이라는 시인의 그 애인이 자야라는 기생인 거 아니? 그래서 자야랑 남쪽에서 남 서울에서 살다가 이 백석이 어디로 가냐면 평안도 정주전에서 만주로 쭉 갈 때 이 자야가 기생이니까 백석은 잘생기고 그때 지식인이란 말이야. 시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다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이 안에 있단다. 그리고 나 이거 하기 전에 너네가 이 얘기 먼저 들어야 돼. 자야라는 기생과 사귀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 형편 때문에 15살에 기생된 그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었대 또. 그러다가 백석은 그 당시 지식인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HOT, 에이, 소리 쏠 때 내가 나이 나온다. HOT가 아니라, 요새 뭐야. BTS, 그 당시 BTS. 선생님, 10년 전에 설명할 때는 자, HOT야. 지금은 BTS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BTS, 여기는 오마이걸, 아니 뭐, 걸스데이, 뭐 그런 애들. 나 걸그룹 잘 몰라.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사랑했다가 얘는 서울에 남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성북동에 있는 대원각이라는 요정의 주인이 됩니다. 3대 요정이야, 서울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막 그런 그 당시에 온갖 정치인들은 요정 정치라고 했거든. 응? 여기서 대원각에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다가 자야가 누구한테 귀의하죠? 법정스님의 팬이 됩니다. 왕팬이 돼, 자야가. 법정스님 대표 뭐야? 무소유. 그래서 이 대원각 요정을 법정스님한테 넘깁니다. 그 법정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누가 또 법정스님 그 요정의 사장님인가요? 안 되지 또. 스님인데 스님인데. 그래서 법정스님이 안 받으려고 했는데 무소유 하라면서요. 하고 그 자기가 가진 소유 최고의 소유를 법정스님한테 던져버린 거야. 그 대략 난감하잖아. 아, 이 무소유인데 요정 그것도 요정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길상사라는 절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법정스님이 하늘 떠나실 때 입적하실 때 강원도에 원래 주지스님이었거든. 강원도에 절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길상사 주지스님이잖아. 그래서 길상사에서 입적하십니다. 강원도에 있는 절이 아니라 여기서 입적하셔요. 알겠지? 그래서 자야를 호가 길상화야. 길상에 있는 꽃 뭐 이런 식이 이게 백석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란다. 를 왜 얘기했냐면 이 얘기도 이 시를 이해하는데 조금.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만주에서 혼자 있을 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것도 나오고 백석의 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만주가 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혼자 외롭게. 대충 이 시가 어떤지 알겠니? 잘 헤어진 거야. 그리고 멀리 딴 데 간 거야. 만주까지 가가지고 혼자 있는 간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로운 거지 이제. 흰 바람벽 간다. 일단은 얘들아 시는 뭐다? 속성. 자, 시 떠올린다. 시작. 시어의 속성. 그럼 흰색이라는 단어도 뭐가 있을까? 흰색일까? 화이트일까? 뭘까? 저 안에 많은 속성이 있겠지. 원래 흰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 흰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속성. 순수함. 즉 내면의 순수함이니까 흰색이. 물론 선생님 흰 바람벽이라는 건 스크린 같은 거잖아요. 영상화를 시켜서 영상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 쏠려면 흰색이잖아요. 그런 흰색이라는 것도 1차적 의미인 것이고 실제로는 순수한 내면의 색깔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바람벽이라는 건 이제 바람벽이 있어서 스크린이 있고 영상화가 있으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의식의 흐름이 영상화돼서 흐르는 것이며 그 의식은
거의 무의식의 흐름 같은 거죠. 무의식의 흐름은 의식 흐름이라는 건 의식 흐름이 뭐죠?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의식의 흐름인 거야.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만큼 그 의식의 흐름의 영상화가 바람벽에 있다라는 거. 가볼게. 자, 애상적이다, 슬프다, 회상적이라는 건 과거의 예상, 의지별표치입니다. 의지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태도가 의지적으로 바뀐다라기 때문에 의지적이란 거야. 맨 마지막 가볼게.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제 맨 뒤에 가시면은 요 맨 마지막 이 부분인 거잖아. 이 부분이 의지적 태도인 거야. 그 행동은 뭐냐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여기가 의지적 태도의 근거의 구절이란다. 이게 다 나를 울력하듯이 막 힘을 주듯이 영상이 하면서 의지로 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다.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가난하고 고단한 삶에서도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가 이 흰 바람벽이 있고 이것 마지막 태도고요. 감각적 이미지 있을 것이며 내면 의식과 삶을 성찰했다. 흰 바람벽이 매개다 라는 거 가보자. 오늘 저녁 시간적 배경 이 좁다란 방 화자의 위치가 있는 거지. 지금 좁다라는 것도 화자의 가난하다는 거지. 흰 바람벽에 내면을 비추는 도구다. 흰 바람벽 내면이 보인다. 내면이 보이기 때문에 뭐 자아 분열은 아니지만 내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윤동주의 우물이라든지 거울이라는 소재와 기능은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이니까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쓸쓸하기는 해. 외롭기는 해. 주된 정서 쓸쓸함.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니까 전등은 촉각적 이미지고 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니까 지치운 내 불빛을 한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 지쳤다라는 것이며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사치가 어두운 그림자 다 이런 것들은 다 지쳤다 화자의 내면 지친 내면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장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등등이 이 흰 바람벽에 내 지친 것들이 비춰주고 있다. 자 그런데 시상전환 또 어인 일인가? 내 흰 바람벽에는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 아니면 의식의 흐름이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이 흰 바람벽에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비칩니다. 어머니는 되게 힘드셨어요. 희생적이었어요. 외롭습니다. 그리운 사람. 그래서 아까 노보천 선생님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문구가 항상 있는 거야. 백석은 가족 공동체가 어머니도 헤어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 요게 누굴까? 자야? 자냐? 이런 거 지금 자야?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항구의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자야한테 우리 만주 가자. 부모님 반대하시니까 만주가 살자는데 자야가 백성님의 큰 꿈을 기생인 제가 막을 수 없어요 하고 남은 거예요. 그죠? 아니, 안 따라간 겁니다. 이런 상상하는 거. 저녁 먹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상상이죠. 상상.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그런데 또 시상전환. 그러니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 외롭다라는 자기 내면이 한 번에 비쳤고 영상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비쳤고 흰 바람벽에. 그런데 또 어느 사이인가. 이 흰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는 것 자막이 지나가는 게 또 세 번째 비치고 있는 부분이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자 외롭고 높고 외로운데 높아 즉 정신적 가치는 높아 정신적 가치는 높은 쓸쓸하니 살아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운명론이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운명론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오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야. 운명론적 인태도다. 인식이 들어갔다. 운명론적이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무슨 글귀냐면 운명과 관련된 글귀야. 운명 글귀가 지나간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너무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운명론적 체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운명론적 체념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는 여섯 번째 전화는 또 이게 진짜 전화 아니지 뭐. 이때까지 슬퍼요, 외로워요, 보고 싶어요, 그리워하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전환인 거지. 여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지금부터가 내용상 전환이 되는 거지요. 눈찌를 하면 주먹질 하는 요거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친다 이런 긍정적인 걸 한다 얘들아. 그 뭐냐면 다 힘을 내는 거야. 힘을 내는 거야. 나를 울력하듯이 매우 힘을 주듯이 여러 사람이 힘을 내파가지고 일하는 거 이런 뜻이 눈찌를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니까 힘내 이겨내 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이때 글자는 약간 쓸쓸하고 부정적인 글자라면 지금의 글자는 똑같은 단어지만 이때는 완전히 긍정적인 글자 부정적인 글자가 현재 부정은 세모 긍정은 똥구멍에 침이 다시 이런 글자가 지나가지만 첫 번째 지나갔던 글자는 쓸쓸하고 외롭고 그냥 운명론 내 운명이니 뭐 어떻게 쓸쓸하고 외롭고 운명인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하다가 또 다른 글자가 지나가는데 그 글자는 나한테 막 푸쳐 헨적 막 이런 걸 주는 거야. 울력하고 막 힘을 주고 주먹질을 하고 힘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한 것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똑같은 단어인데 인식의 전환이 됐지. 이 멘트가 원래 하늘에서는 다 이렇게 주는 거야.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위로와 극복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극복 그래서 극복되는 거야. 이때까지는 그냥 운명 체념인 거야. 나는 병신인가 봐 했다가 갑자기 잠깐만 하느님은 원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 초생딸도 그랬고요. 초생딸도 약간 불쌍해. 보름딸과 반대말이지. 보름딸은 약간 좀 풍만하고 가득 찬 느낌이 들면 초생딸도 불쌍한 딸인 거야. 초생딸이라는 시어도 원래는 하지만 하느님이 초생딸 만들 때 불쌍하게 만들었지만 쟤도 뭔가 가치가 있는 거야. 바구지꽃도 그렇고 짝새도 그렇고 당나귀도 그렇고 또 프랑시스 잼, 도현명, 라이넬 마리아 리케 이 시인들도 다 가난하지만 고독했지만 다 가는 거야. 듣니? 그래서 여기에 노신이라는 시가 있어. 연계. 이 노신과 중국의 노신이라는 시인인데 이 노신도 가난하지만은 정신적 가치를 지켰다라고 하는 노신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연계될 수 있으므로 다음에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하면 좋아. 만약에 나온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하듯이. 끝.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거 적어라.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이 마지막에 여기다 또 적는다. 삶의 본질적 의미를 뭐했다? 발견했다 하고도 맞는 거야. 마지막에 됐니? 그러다 또한 빨간색 간다. 빨간색.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갑자기 와 얘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했는데 현학적으로 발견했다 하면 현학적은 아닌 거야. 현학은 뭐죠? 어려운 말 쓰고 학문을 뽐내는 거를 현학적이라고 하지만 현학적 태도는 없다. 뭐 프랑시스 잼, 도현명, 마리아 리칼 얘기했으니까 현학적이라고 하지만 현학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는 기억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 부분에 쓰였던 표현법만 정리해보자. 열거법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의인법도 있지요. 반복법도 있지요. 됐니? 그리고 도치법도 있지요. 네 가지 법이 요 구절 안에 있다라는 거 열거됐고요. 의인법은 뭐니? 뭐 초생딸 얘네들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반복법은 그러하듯이 그러하듯이가 반복됐고요. 그 다음에 도치법은 그러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